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3년식 벤츠 S클래스 S580 포메틱 롱바디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최고급 세단, 출고된 지 세 달밖에 안 된 신차급 벤츠 S클래스 S580 포메틱 롱바디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이전 22년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5,458km고요. 벤츠 정식 서비스가 2025년 11월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하지만 차주님께서 700만원 가량의 자기 부담금을 넣으셔서 3년 또 연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벤츠 정식 서비스 기간이 3년 늘어나서 2028년 11월까지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제가 잠깐 운행해봤는데 실내외 밝기에 따라 이 계기판 화면 밝기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확실히 적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 주행 모드에 따라 이 화면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게 바뀌어요. 자, 클래식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스포츠 모드. 자, 어우 굉장히 멋있죠.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는 12.9인치 터치 스크린입니다. 올 터치 스크린이고요. 음성 인식,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사용이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에너자이징 패키지 옵션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차량 내부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운전자의 컨디션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예를 들어 장거리 운행 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켜주게끔 실내 온도 조절,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 조절, 음악 볼륨 조절까지 시트 통풍, 시팅 온도 조절 기능까지 전부 다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히팅 플러스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여기가 뜨끈뜨끈하거든요. 이렇게 열선을 제가 틀어놨더니 이쪽까지 다 따뜻하게 지금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차에 바로 타서 시동을 켰을 때 차량 전체가 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이 닿는 부분부터 빠르게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22년식에는 추가 옵션이었던 이 몰딩, 피아노 라커트림 몰딩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옵션가는 한 170만원 정도 했었던 옵션인데 23년식에는 추가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자, 이 글로브 박스 안쪽 부분에 전용 디퓨저를 넣게 되면 차주분 취향에 따라 원하시는 향기로 실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에어 밸런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필터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품질이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벤츠 키레스고 패키지가 기본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어서 핸즈프리 액세스 기능이라고 하는 이 차키 키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킥모션, 발로 모션만 주더라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고요. 지금 시동을 켜놨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진 않지만 터치 없이 자동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양손에 짐이 있을 때 굉장히 편하겠죠.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2열 오른쪽 시트 레스트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쪽 보시면 레스트 기능이 다 있고요. 원터치로 이퀄라이징까지 거의 누워서 탈 수 있을 정도로 이퀄라이징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벤츠 멀티니클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64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색상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컬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멀티컬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고요.
스피커가 총 15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상 음악을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살짝 들어봤는데 음질 정말 미쳤습니다. 블라인드 커튼 후면, 측면 당연히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휠 타이어를 보시면 휠 스크래치 없이 신차급 상태고요. 타이어 틀에도 교환 걱정 없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5,000km 정도 탔기 때문에 보통 5만에 교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35,000km 정도는 더 탈 수 있는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실주행거리 15,000km 된 실내외 정말 신차급 차량입니다. 신차가 2억 4,170만원 가량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무빵 무칠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는 리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현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리스를 사용하려면 4,000만원 정도 리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리스가 4,0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리스는 다 금액을 지불해서 이전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 그대로 승계를 하셔도 되고 이 차량의 가격은 2억 이상 받겠습니다. 2억 이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좀 삼가해 주시고요. 이전 차주분께서 받으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셔서 2억 이상 생각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흠잡을 곳 없는 대형 세단 2023년식 벤츠 S클래스 580 롱바디 포매틱 모델이었습니다. 이상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